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진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두 주 동안 쉬었던 민생 경제가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이 두 주간 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우리 구봉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봉기 소장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딸바보가 되셨더라고요. 아, 너무 예쁩니다. 예. 이렇게 사실은 적절한 노동 시간과 또 먹고 살 수 있는 임금만 우리들한테 제공된다면 왜 애를 안 낳겠습니까? 맞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데. 근데 축하할 일이라고 애고하셨다고. 예, 자 우리 구봉기 소장 인사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안원구 전 대구 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예, 오늘 또 그냥 저희들한테 자료 폭탄을 뻥 던져주셨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진짜다. 아하. 안홍구 TV에서 최초 공개하고 설명이 다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성수 TV에 와서 더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도이치 모터스를 어떻게 해먹었는지 내가 확실하게 설명해 주겠다. 이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슈퍼챗 쏘십시오. 그렇죠. 선불입니다. 선불. 이번에 우울 안 돼요. 선불. 네. 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정말 와, 김건희와 최은순,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입 벌거도 이런 입 벌거가 없고요. 진짜 사특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주가 조작을 해서 먹을 수 있는 돈은 더 커요. 겉으로 차트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데 먹을 수 있는 돈은 이중으로 먹기 때문에 더 커. 공매도 같은 거야. 설마 오늘 또 청장님께서 차트의 이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차트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땅 밑을 다 파야죠. 거기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건 근데 돈 있고 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돈 있고 줄이 확실히 있는 사람. 그리고 뒷배까지 있어야 이 삼박자가 맞아야 이 짓을 해요. 그냥 돈만 있으면 옛날에 쩐주가 돼가지고 빌려줘서 뽀찌 뜯을 수 있었는데 네. 이 방법은 완전히 확실한 돈과 확실한 그 회사의 줄, 회사 저 주주와 관련돼 있는 줄, 그리고 뒷배. 이거 수사로 막아줄 수 있는 뒷배. 제가 왜 웃냐면요. 야, 예고편 진짜 잘 던진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진짜 나 이거는 보고서 네. 야, 이거 이 기술은 진짜 네. 놀랍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제보자 X가 자문했던 법전에 나옵니다. 그래요? 이 방식이. 소개가 됐어 거기서.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보시려면은 지금 빨리 다 끊고 법전을 가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가시기 전에 슈퍼챗 쏘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앞부분에 다뤄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네. 좀 다뤄볼 텐데 갑자기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이걸 갖고 왔어요. 윤석열 퇴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당원 투쟁에 연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드디어 민주당 대학생들이 부글부글 끓고 봉기를 시작했어요. 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 지금 촛불 집회가 1년 정도 돼가잖아요. 그런데 예. 민주당 안 나오냐. 시민들이 예.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적어도 청년들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이게 대학생위원회라든지 청년위원회 차원에서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각각의 이제 대학생들 그리고 어떤 소규모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위원장 말고 지역 대학생위원장들이 끌어오르는 거죠. 우리도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결국은 봉기를 시작했고 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봉기가 아니고 봉기겠죠? 봉기 아닙니다. 봉기. 봉기를 시작해서 매우 칭찬한다. 아직 우리 그래도 대학생들 살아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생 당원 투쟁에 함께 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참여 링크 저희 그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는 맨 앞에 앞으로는 그렇게 그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맨 앞에 구봉기 픽. 좋다. 구봉기가 열받은 왜냐하면 구봉기 소장님이 잘 안 보여요. 아니 묻어가느라고 좋은데 왜요? 어느 순간부터 구봉기 소장님이 안 보여요. 막 그래가지고 예. 아, 이거 이러면은 묻어가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앞부분에 구봉기 픽. 네, 네. 그래서 구봉기가 생각할 때 이거 진짜 열받는다. 혹은 네. 요거는 확실하게 내가
소명을 하고 가겠다. 아, 이런 내용들을 앞부분에 좀 배치를 네. 하기로 했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왔는데요. 아니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어디서 입수하신 겁니까? 아, 입수한 건 아니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3월 29일에 발표를 했어요. 예, 3월 29일 그렇죠? 네. 네. 근데 저거 발표하고 나서 솔직히 굉장히 아주 그럴듯한 그런 대책들이 나온 것처럼 기사는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기사를 갖다가 보는 것과 저 보고서를 보는 게 완전히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 과부 마음은 호라비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무 많이 뛰어보는 전 이제 실무할 나이니까 아직 네. 실무 뛰어보는 사람은 실무자의 마음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보도자료인가 보고서라고 표현할게요. 보고서를 딱 보면은 야 이거 실무자들이고 왜 이래? 일 안 하네? 지금 공무원들 지금 아주 그냥 난리 났구나가 보여요. 그거를 제가 네 장에 걸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정확히 말하면 네. 일하기 더럽게 싫다. 네.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되고. 그렇죠. 정확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빙의해볼게요. 지금 안 돌아가요. 제가 봤을 때 정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무정부 상태라 그러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팽팽 놀고 있는데 야, 뭐 발표해야 되니까 뭐 좀 만들어봐. 아, 뭐야, 뭐 한 것도 없는. 잠깐 캐비넷 좀 열어봐봐. 열어가지고 자, 이거랑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대충 두께 나왔네. 이걸로 가자. 딱 그 상태예요. 지금 저게. 지금이지 완전히 완전히 그냥 몰입해가지고 아, 지금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았어. 지금 원컷으로 딱 잡아가지고 위에서 시킨 거야. 야, 구봉기. 어? 어공 주제 빨리 내로란 말 해자. 그렇죠. 이러니까 하는 그 표정이 나왔어 지금. 지금 딱 저거예요. 아, 제 뭐랄까요? 윤석열 정부에서의 공무원은 극한 직업입니다 지금. 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없으니까 경기 살려보겠다라고 대책을 내놨는데. 그럼 돈을 꽂아줘야 될 거냐 우선. 그렇죠. 네. 대책이라 하면 정책의 꾸러미예요. 그럼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형편없이 정말 캐비넷 열어가지고 아무거나 가온 건 갖고 온 건지를 제가 네 장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지 봤죠? 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내수 활성화 대책에 이미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넣었어요. 뭐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왜 내수 활성화 대책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의도 없고 그냥 장수 늘린 거잖아요. 네. 캐비넷 열어가지고 이어 붙인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시험으로 갔을 때 수업을 잘 안 들어가지고 모를 때 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적는 거잖아요, 앞에. 그치. 분량은 채워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딱 그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 이거. 진짜. 야, 이게 가장 심한 거예요, 이게. 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은 내수 활성화 대책이 아닙니다. 네. 전세 사기 대책이죠. 야, 말도 안, 아니 이렇게 갖고 올 거면은요 양성평등 대책도 다 가져 나오지. 진짜요? 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있는 것도 다 가져오고 왜? 야.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자 이제 차곡차곡 가볼게요. 내수 붐업 패키지. 야, 그럴듯한데요 제목은? 내수를 붐업 시키겠대요. 내수를 네. 붐업하면서 네. 내용을 보니까. 메가 이벤트를 상시적으로 열겠대요. 메가 이벤트. 50여 개를. 네. 연중 개최. 50여 개를. 릴레이로 계속. 그렇죠. 그래서 4월부터 5월까지 치러지는 거에 대해서. 아, 잠깐 저거 서울 페스타? 네. 가장 빨리 열리는 게 서울 페스타예요. 어, 저거 원래 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하고 있던 걸 다 넣었습니다. 하고 있던 걸 다 넣었는데. 아, 케미는 열어서 이어붙였다니까요. 진짜로. 자, 보세요. 서울 페스타라고 가장 빠르게 있는 거를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자 K-POP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 규모가 3만 5천 명 규모예요. 3만 5천 명. 메가 이벤트랍니다. 메가 이벤트인데 그 저기 뭐야 이태원에 그때 모였던 네. 그래서 끔찍한 사상자가 났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인원보다도 못하네요. 네. 그래서 내수 활성화 사실은 이거는 K-POP 이게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인 거예요. K-POP 이벤트를 많이 열어가지고 동시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오게 해서 내수를 활성화해보겠다 이런 건데 3만 5천 명이 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어,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수 활성화 정책 이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전국에서 지금 집회 엄청 열린단 말이에요. 그 인원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집회를 좀 협조해 주시면은 왜 집회 나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커피 뭐, 사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렇죠. 뭐, 밥도 먹고 저녁에 끝나면 술도 먹어요. 예, 그래서 집회의 순기능 중 하나가 그 지역 상권 활성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청역 7번 출구 근처에 그 상인들이 저녁만 되면 한바구숨이 피고요. 진짜로 저희 집회 피켓 갖고 들어가면 서비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부가 집회를 활성화시켜라. 차라리 예. 이렇게 방해하지 말고. 저 그렇지 않아도 그 성수대로 찍고 나가면서 네. 제가 소개했던 그 커피숍이 네. 명소가 됐어요. 네, 블루샤크. 블루샤크. 블루샤크 커피숍. 아, 커피 고기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들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앉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지. 폰이 다 이제 끝나면 충전이 다 방전이 되면 네. 거기 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왔거든요. 네. 충전기에 꽂을 데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자기 무덤을 봤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저를 보시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김성수 씨 여기 옆에 앉으세요. 아직 옆에 앉을 수는 있어. 앉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예전처럼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지 못한다는 거. 예. 아, 그래도 그 가게 사장님은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렇게 발성을 시켜주셔서. 어쨌든 그렇다. 밑에 있는 거 하나 더 볼게요. 예. 자, 내 나라 여행 박람회라는 걸 열겠답니다. 네. 여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박람회라는 거예요. 그것도 4월 달에 열린대요. 예. 이번 달이죠. 자, 규모를 보니까 94개 기관이 참여하고 예. 200여 개 부스라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 취업 박람회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죠. 메가 이벤트랍니다. 메가 이벤트. 아, 어쨌든. 예.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만 일단 내수 부모 패키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근데 여기서 저 또 하나 발견했어. 네. 서울 페스타하고 내 나라 여행 박람회하고 K관광 로드쇼하고 전부 다 사실은 한 이벤트 안에서 코너만 다른 것들 같아. 느낌이 딱 그렇잖아. K관광 로드쇼 그러면서 주요국 15개 거점 도시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서울 페스타를 소개해서 서울 페스타로 끌어오고 그리고 내 나라 여행 박람회까지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씀대로라면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저거 코엑스에서 동시에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부스에서 네. 그 제목을 늘려가지고 네. 세계로 하나를 세계로 늘려놓은 거예요. 저 밑에 드림 콘서트도 같이 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K-POP 개막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림 콘서트로 가는 거 아닐까? 아, 저건 부산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지역 소상공인 상생이네요. 아, 잠시만요. 앞으로 한 번만 같이 넘겨주셨어요? 네 장 맞는데? 네, 맞죠. 예, 제가 네.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자, 지역 소상공인을 상생을 돕겠대요. 네. 이게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생각하고 먼저 보니까. 자, 화살표로 따라가 볼게요. 네. 지역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 자, 내수 붐업의 온기가 지역 골목 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대요. 예. 그래서 5월 중에 1차 봄빛 축제를 개최하겠대요. 예. 자, 5월 봄빛 축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대규모 할인 행사도 병행 추진하겠대요. 예. 아, 이거 지역 상권으로 가라는 거예요? 백화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 저 사람들은. 대형마트가 백화점이 골목에 있는가 봐. 이거 지금. 지금 어쩌자는 거야 이거 지금. 잠깐만, 대형마트에 소상공인이 있긴 있다. 대형마트에 보면은 한 3층이나 이런데 입점에 있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아시죠? 어? 뭐 푸드코트 이런데 입점에 계신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굳이 선택하는지 그건 몰라요. 왜냐면 다 체인이 많죠. 그러니까 체인들이니까 대부분. 아니, 골목 상권까지 확산되도록 지원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도대체? 백화점은 진짜 레알 안 씁니다. 백화점은 어디 지역 상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백화점에서 특별 세일 같은 거 할 때 저쪽 코너에서 지역 소상품 뭐 무슨 이벤트 뭐 저 행사 코너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소개하는 거 그런 거잖아. 근데 기업형 슈퍼마켓 역시 이거는 만약에 진짜로 지금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그냥 내팽겨쳐놓고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상태가 아니라면은 이거 작성한 실무자 엑스맨입니다. 우리 편이야. 완전 엑스맨이라고. 네. 제가 공무원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걸렸다. 바로 회고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적어놨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전통시장 투어 상품을 만들겠다.
이게 유일하게 그나마 지역 소상공인 상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늘 하던 거잖아요. 그나마 그 늘 하던 거일 수밖에 없는 게 선언형이잖아요. 선언적이잖아.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세요. 저는 이거를 편집해서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잘라서만 가져왔죠.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거 넘기다가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대충 읽고 가져왔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자 봄빛 축제를 하겠다고 지금 이 페이지에다 넣었죠. 그렇죠. 이만큼 썼어요. 예. 앞에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봐요. 제가 이걸 발견해서 잠깐 본 거예요. 여기다 또 껴놨어. 자, 여기다가. 돌려막기라니까. 네. 돌려막기야, 돌려막기. 아... 장수 늘리기. 그렇죠. 뭔가 양이라도 많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름을 조금 바꾸고, 안에 내용을 분리하고, 지금 제목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붙을 해놨네. 저희 성황대에서 이제는 사라졌지만, 옛날에 독후감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2주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제출했는데 정해져 있는 원고지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별의별 편법이 다 사용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일부러 막 말을 늘리는구나. 막 그래요. 원고지가 다섯 매다라고 하면 다섯 네. 매에서 맨 마지막 한 줄 정도는 봐주지만 두 줄 비는 건 안 봐줘. 이런 식이거든요. 에이. 일단 양을 채워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사투를.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가 이래요. 참, 진짜. 청장님께서 정말 잘 짚어주신 게 이게 지금 걸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바로 잘려야 돼요. 이거 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서류 던짐당해야 돼. 이게 뭐냐고, 장난하냐고, 지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냐고.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과정이 위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지. 관심이 있으면 절대 저렇게 못 내는 거죠. 위에서 깨질 게 뻔한데 그걸 올리겠습니까? 위에서 관심 있는... 전혀 관심 안 가지니까 그냥 때우고 마는 거죠. 위에서 관심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 잘 나왔니? 사진, 야, 좀 많이 날려, 많이 날려. 어디가 어떤 술이 더 맛있을까? 뭐 그런 아, 남자는 또 그것만 관심 있고 여자는 이것만 관심 있고. 진짜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언론사들이 이런 거를 파헤쳐서 안 쓰고 막 찬양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언론사 통해서 접하신 거는 뭐 휴가비 10만 원 지원해주고 네. 3만 원 뭐 교통비 뭐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 보셨을 거예요. 네. 원래 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이맘때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네.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성 살포 정책 근절하라고. 네. 그래놓고 지금 나온 거는 전부 현금성 살포 정책. 그렇죠. 대통령 말도 안 들어. 아 진짜 심합니다. 진짜. 근데 한편으로 이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헛발질 치고 있을 때 저는 민주당이 치고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은 민주당이 비교가 되도록 해줘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그 돈을 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돈을 풀면은 그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가지고 돈을 풀지 않겠다라는 건데 제가 만약에 국회에 있었으면은요 저는 공공요금 인하하는 특별법 발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공공요금, 그러니까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인하 들어가야 된다. 그걸 깨는 거지. 그렇죠. 인하하게 되면은요 일단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고 가스요금 같은 것도 전기요금 같은 것들 내려가면은 식당 같은 데서도 가격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를 2중, 3중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진짜 이게 이런 게 사실은 창의적인 그럼요. 어떤 생각의 반전, 발상의 네. 전환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럼 한전체 발행하라는 거냐? 그럼 채권 시장이 흔들릴 텐데 아니 특별법이라니까는요. 네, 채권 발행이 아니고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률이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법률로 새로 쓰는 거예요. 그것보다 상위 법률을 그렇게 해서 채권 발행이 아니고 그냥 정부가 그냥 거기다가 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안에서 실제로. 태우는 거예요. 아니 노는 돈도 엄청 많아. 네. 노는 돈도 엄청 많은데. 그 은행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럼요. 할 수 있는 방법 엄청나게 많아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예 룰을 새로 세팅하는 지금 거예요. 방법은 이제 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으로 하면은 금방 어떤 일시적인 부분들을 기금으로 채우고 나중에 다시 그 기금을 충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상황을 사실은
발상을 전환해서 상황을 전환을 시켜야 될 그 시점인데 맞습니다. 그냥 그런 사고를 아예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가스랑 전기는 안 쓰고는 배길 수가 없는 품목이고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언제든지 비용 전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없고 물가 오를 때 굳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동결시켜가지고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내버려두지 말고 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봉기의 픽이었습니다. 네. 자 아로마도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갑시다. 유기농 천연이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인 아로마더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 한 병에는 유기농 장미 300에서 700송이에서 추출한 USDA 인증 오가닉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이 10방울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최상급 유기농 로즈 오토 에센셜 오일을 1% 함유한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은 세포 재생 능력이 좋아 모든 피부에 적합하지만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지치거나 노화된 피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눈가 주름 개선과 모세혈관 파괴로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에 추천드립니다. 아로마더 코스모스가 인증한 오가닉 로즈 오토 크림입니다. 이 제품에는요 실제 장미에서부터 추출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한 병의 장미가 몇 송이 들어갔을까요? 저번에 들었는데요. 엄청나게 네. 많았는데. 300송이? 예, 300송이에서 700송이가 들어갔습니다. 10방울의 장미 에센셜 오일을 얻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사에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장미꽃을 300송이를 짜서 그걸 얻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 로즈 오또 크림은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최고급 유기농 로즈오토 에센셜 오일을 쓰고 있는데요. 세포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모든 피부에 적합하고 또 특히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 지치거나 노화된 피부에 효과적인데 눈가 주름 개선 그리고 모세혈관 파괴로 얼굴 붉어지는 증상 이런 데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 유기농 천연 오일로 만든 제품들은 누구한테 제일 필요할까요? 임산부, 암환자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합니다. 암환자도. 왜냐하면은 피부에 트러블이 자꾸 생기거든 암환자만 해도. 그러네. 또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웬만한 화학 성분들은 그냥 다 일어나 버려요. 면역력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요 제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요 위에 뚜껑 색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힌 뚜껑 색깔을 손혜원 의원님이 요것을 픽했는데 아니. 확실하게 장미 들어왔다고 해서 장미 색깔 그런 걸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부하 네. 직원들이 얘기했을 때 이 향을 맡아봐.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향이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 장미 향은 은은합니다. 그렇죠. 장미 향이 조금이라도 세게 느꼈으면 그건 화학이 화학적인 처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제품은 진짜 이런 향이고 그것을 뚜껑 색깔이 보여준다. 자 한번 발라보세요. 요거 한번 발라보시면 주세요. 딱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앞에도 있잖아요. 그러네. 네. 딱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요게 왁스처럼 딱딱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손이 딱 닿는 순간 체온 때문에 그런지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녹고 그리고 부드럽게 발립니다. 코 밑에 발라가지고 많이 발라서 향기를 계속 맡아요. 이야 이 장미향은 진짜 아로마 테라피가 되는 장미향이에요. 아 근데 진짜 좋네. 본인이 다 바르겠다 본인. 아내를 위해서 사놓고 본인이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먼저 발라봐야지 이야기를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두드릴 필요도 없이 그냥 쫙 흡수되죠. 그리고 이 보습막이 아침에 바르면 거의 오후 늦게까지 갑니다.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이렇게 아데노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자극으로 판정이 된. 그러니까 임산부들한테 특히 좋다는 거예요. 자,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예. 안 돼, 안 돼. 여보가 보고 선물을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예, 아직 했으면 안 할 겁니다. 자, 이 코스모스 오가닉 로즈 오토크림 하나가 95,000원인데 패키지로 김성수 TV와 손혜원 TV에서만 주는 패키지 상품 3+1. 이거 완전 벌어가는 거예요. 3+1으로 사가지고 선물해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 다음 이거 강추. 저는 이 풀코스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샴푸로 저거 유기농 저자극이거든요. 자극이 없어요. 그다음에 트리트먼트도 저렇게 순한 트리트먼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워시는 지금 직접 사용하신 분이 흉터에 있는 각질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 바디워시, 바디크림. 이 저 바디크림이 진짜 저거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촉촉. 또 은은한 향이 온몸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대요. 그 정도로 바디크림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얼굴은 로즈 오토크림으로 마무리. 자, 요런 세트 시그니처 행사입니다. 아로마더 시그니처 5종 세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로마더 555-5340 서울 02가 붙어가지고 555-5340 그리고 010-5206-5340으로 전화주시면 아로마더의 고집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좀 시작해 볼게요. 아니, 총장님 나 걱정돼 죽겠어요.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돈을 자꾸 빼가가지고 이미 무역 역조도 심해가지고 외환이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수가 침체돼가지고요. 결국은 세수가 안 거치니까 정부는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빚을 내서 써서 정부의 그 빚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 은행들은 계속 한국에서 돈을 빼내가면서 시티은행 같은 경우 너무 얄미운 게 한국의 모든 그 뭐예요 그 영업점 영업점을 모든 영업점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려놓고선 온라인으로만 하면서 돈은 속속 빼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고배당을 할 수 있고 예. 고배당을 하면 전부 다 주인이 외국인이니까 예. 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고 그런 순환이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환은 더 급속도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외환 방어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힘들죠.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우리는 예. 우리나라 사정상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미국으로 돈이 그 달러가 전부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그렇죠. 결국적으로 우리 돈이 외환이 조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또 수출을 안 돼 가지고 수출은 안 되지 그런데 수입은 많이 하지 적자가 나니까 그 돈들이 또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 상황으로 지금 그러고 시달아가고 있어요. 경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 나가다가 지금 일본으로 막 쫓아가고 그렇죠. 있는데 다른 관광객도 중국은 또 그 사정상 지금 막은 사실상 막힌 거거든요. 예. 그 명동 같은데 지금 와야 될 관광객들이 지금 안 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내수 진짜 간다고 하는데 사실 중국 관광객들 오면 우리나라 내수가 엄청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국하고 중국 입장에서 적이 될지도 모르는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집이 진짜 팔립니까? 데이터로는 규제가 풀리니까 30대가 집을 다 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을 보면 30.6%지만 산 게 699건이야. 네.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데이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소수고 그러니까 단지 큰 데서도 가격을 올리는 건 한 채가 거래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것처럼 네. 소수인데 저거는 어떻게 풀이되냐면은요. 조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 잘 만나고 이런 분들. 그리고 그 뭐랄까요? 대기업 단위나 대기업군. 대기업군. 저게 어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도 설명드렸는데 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내면서 소득 수준을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맞아요.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자가 그래도 4%대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아, 너무 좋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 4%도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업 다니거나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이용해가지고서 지금 LTV 80%까지 생애 최초 풀어줬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어느 정도 맞는데 하면은 그냥 30대는 보통 실수요자거든요. 예. 사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수요로 보여요 저는 이거는. 아파트 가격도 엄청 꺾였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내가 대출금 갚는데 무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그 친구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김포 같은 경우가 5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그 24평형 기준으로 1억이 빠졌어요. 김포가 1억 빠졌으면 그 퍼센테이지로 강남이 빠졌다 그러면 얼마가 빠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15억?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억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부동산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돼요. 최저점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이에요. 지금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왜 이 뉴스를 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파이낸셜 뉴스잖아요. 그래서 규제 풀린이 30대 다시 집 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집 사라. 그렇죠. 집 사도 된다. 이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이런 기사는 완전히 조금 낚는 기사라.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경기를 진작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저거는 부동산 거래 총량이 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비중이 30대가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량은 이 30%를 700이라고 치고 그 해보면은 2,000건 정도죠. 2,100건, 200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성수기 때 3만 건씩 이렇게 거래가 되던 게 그렇죠. 2천 건이 됐다는 거예요. 10분의 1 토막이에요 아직도. 그때 똑같이 저희가 풀이를 해드렸었죠. 예. 그거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래량이 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30대 비중이 조금 늘었는데 예. 그걸 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서 빨리 그렇죠. 아파트 사라. 돈 있는 그렇죠. 30대 아파트 빨리 사. 그렇죠. 이러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30대가 한번 아파트에 발목 잡히기 시작하면 뭐 한 30년은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은행은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죠. 자, 지금서부터 도이치 모터스 이야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왜냐하면은 엄청난 자료를 우리 총장님께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오케이. 이 도이치 모터스를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그리고 대장동 이야기. 대장동은 요즘 갑자기 뭐 조우영을 압수수색하고 네. 난리 났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뻔하죠. 쇼. 쇼. 예. 그런데 이 쇼로만 끝났으면 좋겠어. 쇼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 가서 증거를 인멸해 버리면 다시 수사를 해서 특검이 지금 특검이 들어오니까 이 쇼를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 근데, 할까봐 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쇼를 하면서 증거 인멸을 해 버리면 나중에 특검이 들어가서 허탕을 칠 수가 있다. 근데 그 특검 들어오는 타이밍에 정의당이 내는 주장이 지금 일치를 하니까 지켜보자라고 하는 정의당이 그래서 정의당이랑 짜고 쳤어? 짜고 쳤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만났잖아. 또. 그러니까 선거 전까지는 완전히 얘네들 한 몸이야. 아휴. 선거에서 배신당해봐야 아이고 내가 이걸 믿다니 이럴 그래봤자 늦었죠. 맞아. 자기네 당은 사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 자 어쨌든 대장동이 그런 건 뒤에 설명해드리고 단독으로 탐사 단독으로 안홍구 TV를 예, TV에서 했던 도이치 모터스 리픽싱 주가 조작 타임라인. 오. 자, 2011년 6월 10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원래 도이치 모터스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200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시작 1단계가 먼저 이루어지죠.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2009년 12월에 시작하는 게 사실은 그 이전서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네. 뭐 정씨하고 양씨들이 그 건호수가 약정서까지 써가지고 먼저 다랭코 주식을 사라. 맞아요. 다랭코가 나중에 도이치모터스가 되니까 그때 상장돼 있는 다랭코 주식을 우회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단계에서 이미 그 1단계 이전에 그러니까 0단계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0단계에서 이미 그 도이치모터스라는 다랭코 주식을 사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세팅. 사전 세팅을 하죠. 세팅을 다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양재택이 낙마하네. 양재택이 갑자기 촉망받던 검사에서 촉망받던 검사에서 갑자기 변호사가 된 거야. 공무원에서 변호사가 된 거야. 일개 변호사가.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뒷배를 다시 어디선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군요. 뭐 이렇게 주점 영업을 하는데 이쪽 깡패가 있었는데 깡패가 지금 사라진 거야. 다른 깡패를 또 구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갖다 모셔옵니다. 바로 그분 그 아파트로 그분을 모셔오는데 그분을 모셔오면서 본격적으로 요 돈을 갖다 훅 하고 벌게 되는 조단계. 조단계 훅 뛰는데 그분이 오신 이후에 거의 그렇게 뛰게 되죠. 그 아파트 쪽으로
동거를 했다고 추정되는 그런 시기가 2010년도 9월 어림서부터입니다. 제가 우선 1단계에서는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주가 조작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그냥 크게 뭐 못하고 그냥 저 행보를 하잖아요. 1차 작전에서는. 지지부진하네요. 지지부진하죠. 이 작전에서는 이정필이라고 하자고요. 이정필이라는 사람 주포를 이제 앞에 세웠는데 네.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작전이 제대로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막 돈 대 가지고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통정매매, 가장매매, 뭐 종가 주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네. 수법이 그 수법대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아 너 이때 사라고 했는데 아 저 내려갈지 몰라 하고 약속 때려는 안 되고 먼저 팔아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 실제로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이제 아 이거 너 돈 벌어준다고 하더니 내가 이 투자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그 돈 벌어준다고 하다 돈을 못 벌어주냐 항의를 하게 되고. 그때 등장한 사람이 김만배잖아요. 그리고 김만배가 이제 가서 김만배한테 이걸 해달라 하니까 그 김만배가 갔는데 김만배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엿박아 먹는 거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렇죠.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기자들은.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파악을 했으면 기사를 써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는 사람이 뒤에 있네. 이래 된 거지.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그 기사를 안 쓰는 대신에 그때 당시에 대장동 사건으로 문제가 돼 있던 조우영을 이제 부탁을 하는 과정들이 이 시기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에는 검사라서 무서운 줄만 알았습니다. 했던 그분이에요. 야. 아시죠? 네, 그분이에요. 그분.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지금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네. 빨리 좀 가자고요. 1단계는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당신으로서는 안 되겠다. 이정필 당신 실력이 안 돼 하고 이제 건호수라는 주인이 이제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그 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모 증권회사의 증권사 직원이 지점장을 2차 주가 조작의 주포로 이제 그럼 당신이 좀 해줘 이렇게 해서 조건을 줍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이제 선수기 때문에 정말 바로 이렇게 2단계에서는 지금 올라가죠. 이야. 선수답게 합니다. 선수답게 바로 올려서 저기서 이제 60% 정도를 먹죠. 많이 보십시오. 주가 전에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작해서 네.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저렇게 60% 정도를 먹고도 고공행진을 합니다. 욕을 하고 막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작전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그게 2011년 4월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작전. 이 새로운 작전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특히 4단계에 집중돼서 이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면 3단계에는 조정기처럼 올라갔던 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놀라운 거는 이게 이 떨어지는 것도 작전 안에 있는 거야. 공매도처럼. 근데 주가 조작을 떨어질 때 어떻게 돈을 벌어? 그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오늘부터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타임라인 조금 살펴보고 가볼게요. 자, 타임라인. 애초에 2011년 6월 10일에 그 얘기가 나와. 최은순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이 났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와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랑설레했는데 최은순은 김건희 저 엄마잖아요. 네. 갑자기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만 알아. 권은수 회장이 3,500원 밑으로 뭘 결정해놨대.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지금 팔아야 돼. 그래서 4천 얼마 정도에 다 던져버려요. 그렇죠. 신한증권에 매도 주문을 했다. 신한증권 네. 자기 계좌에다가 요거는 자기 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신한증권 에다가 매도 주문을 내는데 3,500원 밑으로 계좌에 결정해 놨으니까 빨리 팔아줘. 지금 한 4천 몇백 원 할 때 그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사든지 해야지.
지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권오수 회장이 3,500원 밑으로 떨어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비쌀 때 팔자. 그걸 오늘 이제 저 의미를 오늘 설명하는 일이 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3,500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해 놨다고 했는지 그 충격적인 그 의도가 2011년 12월 19일 그러니까 4개월 대략 한 6개월이네요. 대략 한 6개월 후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도이치 모터스 무기명 무보증 리피싱 전환 사채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전환 사채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죠. BW니까. CB를 우리가 전환 사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신주 인수권부. 네,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사채. 돈을 빌려주는 채권인데 그 채권을 빌려줬다가 거기다가 워런트라고 해서 그 플러스 권리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신주를 발행하면은 그거를 인수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BW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또 이걸 나중에 신주가 인수되면은 신주가 발행이 되면 신주를 발행하면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권리. 그건데 그 신주를 또 거기다가 리픽싱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이어 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특혜를 주는 거죠. 그 메리트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픽싱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그냥 우리가 번역해 보면 재조정이죠. 재조정. 뭘 재조정할까? 뭘 재조정? 보통은 이 신주 인수권부 그 사채들은 네.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놓고 행사가라고 하죠. 그렇죠. 그 가격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놔야지. 네. 네. 근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거야. 오.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 보면 안 되잖아. 네. 그걸 조정하는 거야. 오. 그럼 이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득일까? 손해일까? 이득이죠. 이득이죠.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잖아. 오. 신박하죠. 아, 리픽싱이라는 단어가 저기에 붙으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군요. 다시 조정, 행사가를 조정한다. 이런 특혜를 아니 나도 받고 싶어. 자, 근데 이런 특혜를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위에서 일부러 떨어뜨리는 어떤 의도와 이 리픽싱 신조 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됐다는 것은 필연적 관계인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야 이 인간들이. 저거를 행사하는 거를 상정하고 주가를 떨어뜨린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3,500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해놨다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 그림에서 떨어지는 그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신박한 게 검찰도 봤는지 보고도 덮었는지 아예 몰랐는지 정도로 이게 잘 모르는 신종수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또 세탁을 하는데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누가 사들인지를 보세요. 저 이름. 이제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우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 빌려준 데가 어딥니까? 250억이나 되는 돈을 산업은행에서 전부 다 빌려준 거예요. 이름이 행장 이름이 그때 당시 행장 이름 누구라고요? 강만수. 누구 친구죠? 누구 친구? 이명박 친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 기재부 장관. 아, 강만수 장관이에요, 그? 예. 아. 원래 그 전에 우리 IMF를 갖고 오게 했던 그 인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때 기재부 장관을 하면서 외환 위기를 초래했던 바로 그 인간. 그 인간이 산업은행으로 가가지고 산업은행장이 돼 있을 때 도이치 모터스 같은 회사에다가 250억을 던져줘. 산업은행은 보통 어떤 데 하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예를 들면 조선소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엄청난 반도체 이런 큰 규모의 국책 사업에나 돈을 빌려주고 하는 데지. 도이치 모터스 저 외국에 차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갖다 파는 대리점이잖아.
저 대리점에다 돈을 저렇게 250억짜리 빌려준다는 아니 저도 처음에 산업은행이라는 걸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서 동네에 지점 있는 그런 은행이니까 아 그 강만수 다시 보니까 산업은행인 거예요 저게 지금 아니 그 판결문에 보니까 DY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 DY라고 나는 아, 저축은행이겠지 무슨 DY 대형 저축은행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 내용을 들 그게 전부 이니셜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암호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해독까지 해가면서 제가 그 판결문을 다 읽어보니까 산업은행이더라고 이게. 세상에. 야. 근데 그 산업은행이 250억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무기명, 무보증, 리픽싱 신주식을 발행해줬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다음에 바로 팔아. 그 뒤에. 자기들 산업은행에서 발행받 그 신주 인수권은 별개거든요. 사채 네. 사채에서 받은 이자만 저희가 챙기고 그 받은 거를 장외에다가 그 자기들 산업은행이 안 가지고 있어 그거를 권오수가 가지는데 문제가. 자 보세요. 하루 만에 권오수한테 팔잖아. 하루 만에. 아 떼서 팔았구나. 아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근데 야, 다 같이 움직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야. 이걸 왜 취재를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특검감이에요, 특검감. 네. 이 자체로 도이치 모터스를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국가 권력이 움직였네요. 그렇죠. 와. 이 산업은행이라는 게 국책은행인데다가 산업은행이 도이치 모터스에다가 BW를 그 채권을 사준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걸 또 사자마자 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들고 있다가 하루만에 줘버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기에 국책은행이 동원된 거잖아요 지금 저게. 아니 근데 매매가나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신경질 나. 자 보세요. 250억을 넣어주고 매매가가 278원이야 장당. 아니 이제 저거는 이제 권리 예. 권리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신주 인수 건 있잖아요. 네. 인수건도 그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권리가 이론적으로는 한 1126원인데 네. 그걸 278원에 그냥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헐값에 그 권리를 넘겨주기로 이미 약속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거의 권리를 값을 7.5억 원으로 해가지고 샀어. 건호수가 샀는데 그 돈이 누구 거다? 이 김건희 거야. 김건희한테서 매매 대금이 7.5억 원 중에 5억 원을 김건희가 제공했는데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후배한테 샀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아, 후배가 김건희야. 다 그냥 암호로 막 감춰놨네요 진짜로. 근데 이거는 이거를 듣는 우리 언론사 기자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에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심각한 거야. 진짜 심각하네요. 진짜. 근데 어디도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저라도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야, 이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근데 조금 점프해가지고요. 우리 중요한 몇 가지 개념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자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빼박으로 확인한 것들이 이 사람 이름이 있잖아요. 자, 강만수가 250억을 산업은행장 시절에 이것도 사실은 배임이야. 이건 배임이라고. 왜냐하면은 도이치 모터스가 자본금이 그때 얼마였다고요, 청장님? 290억이 안 됐죠. 몇 억밖에 안 되죠. 아니 회사가 290억짜리 회사다. 거기다가 250억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줘. 야. 산업은행이. 야. 자본금만큼 발행해 준 거야. 야, 이건 10억짜리 집 있는데 대출 풀로 땡겨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거의 10억 땡겨준 거야. 그렇지, 거랑. 10억짜리 집에 9억을 대출해 주는 거야. 풀로 땡겨준 거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슨 특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 그래놓고 그 9억을 저 1억에 넘기는 거야. 아니 원래 주인한테.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너무 충격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네, 산업은행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던지는 게 김건희 씨한테 던져? 야, 이거는. 아니 이제. 야. 건호수가 여기서 건호수가 사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돈은 원천이 김건희 거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실제 제가... 주인이 사실은 김건희일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김건희가 그렇게 돈 잃었다고 난리 버릇을 쳤잖아. 이게 그리고 그렇게 브루스를 친 다음이고
사실상 지금 윤석열과 그 같이 살고 있던 때야, 이때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2011년 6월에 저 최은순이 3,500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이 났다 할 때, 저때 금감원이 수사가 들어온다고. 금감원 조사가 들어온 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저렇게 간 크게 저걸 어떻게 하냐고, 저런 짓을.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럼 뒤에 뒷배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당시에 강만수라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강만수가 있지? 세상에. 검찰 캐비닛이 아주 큰 게 있었어. 뭐 있었어요? 그 지금 사건이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주류 도매업체와 관련된 그 무슨 부탁으로 네. 그 입건이 돼 있는 상태였던 걸로 보여요, 그 당시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산업은행장을 물러납니다. 야, 그러면은 자 검찰 캐비넷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지인으로 둔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강만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네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야. 그냥 그림이 완성되는데요? 그림을 누군가는 아마 그 검찰은 머리가 나빠서 이걸 다 그릴 수 지가 그려주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겠지. 그림을 다 그린 사람이 있어. 아까 그분 아닙니까? 지점장? 네. 그분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분과 함께 저 동거를 하시는 분이 가서 그런 거야. 오빠. 그 캐비나 한 번만 흔들어 줘. 캐비나 흔들어. 그거야. 이게.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가운데가 제일 그렇다는 게 산업은행이 왜 등장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요, 그 캐비는 얘기를 안 듣고 그냥 그 제3자가 커피숍에서 이 계획을 듣는다고 하면요, 산업은행이 왜 움직여? 말도 안 돼. 이랬을 거예요. 강만수랑 뭐가 친하다고? 네. 윤석열이랑 뭐가 친해? 이렇게 네. 얘기할 거야. 네. 근데 옆에서 누가 딱 와서 앉아서 캐비넷에 강만수 뭐 있어?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아까 그 도표를 하나 도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2단계 때 저때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 그 뒤 3단계부터는 그냥 쭉 내려갔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돈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건 뭐 별로 주가 조작이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안 보이잖아. 네. 그리고 4단계라고 저렇게 구분해놨지만 4단계 잠시 이렇게 반등했기 때문에 차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겠지. 근데 여러 사람이 하는 거하고 주식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한 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도 열 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 한 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더 크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작전이 이 리픽싱 작전인 거예요. 최대치로 주식을 늘려 가지고서. 맞아요. 아, 그래서 거두는 거군요. 근데 예. 이거를 가지고 그 검찰도 법원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있잖아. 진짜 잔인한 거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네. 어? 지금 KBS까지도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3단계 이후에는 돈 벌만한 구달이 별로 없지 않잖아. 그리고 사실 1단계 2단계는 있지. 법원에서 내준 설명인데 1단계 2단계 중반까지 사실은 공소시효가 마감됐다? 이러면서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판결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들어가도 일부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해설을 합니다. 종편에서 실제로. 이번 판결만 봐도 김건희는 실효가 딱 없다. 어? 기소를 하거나 했을 때 실효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봐라. 뒤에는 돈을 딸 만한 데가 없고 앞에 땄을 때는 이 사람은 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장님 해설에 따르면은 4단계 부근에서도 돈을 먹었다. 부근에서도 아니라 저기서 이제 한번 튀고 크게 튀고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먹었지만 이 앞에서도 먹었지만 여기서도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4단계에서도. 그걸 먹기 위해서 본부터 소쩍새가 온 듯이 아~ 3단계 최고점에서부터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거야, 가격을. 여기서부터 아까 그 내용을 보면은 저 지점에서 아까 최은순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3단계 지점인가 보죠. 3,500원으로 회장이 결정해 놨다라고 하는 거지. 아, 이때 이제 몸집을 키워야 되니까 이때를 위해서 달려가려고. 아, 대박인데요? 자, 보세요. 지금 3단계 처음에는
이런 계획들이 안 서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가를 반등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 네. 근데 저 고점 두 번째로 딱 떴던 봉에서 팔아 다. 아. 다 팔아서 여기까지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 근데 원래 저상계에서 한번 해먹는 거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방식으로 해먹는 거죠. 2단계까지는. 그런데 3단계, 4단계는 4단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프에 낙폭이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100만 원에 10%, 아, 100만 원에 뭐 2%는 얼마 안 될지 모르죠. 네. 100억 원에 2%는 엄청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건 번호 1335 입수해보니 주가 조작 아닌 보고 의무 위반 보고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KBS가, 나는 KBS가 이렇게 나서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완전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보세요. 장외 매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세요. 이거에서부터 장외 매도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익을 얻어요. 시가 하락에 의해서 신주 인수권 행사 가액을 조정해.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4,300원으로 떨어져. 돈이. 그러고 3,900원까지 떨어져. 그래가지고 김건희는 이때 2012년 결혼하고 난 다음입니다. 이거는 윤석열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51만 주 신주 인수권을 장외 매수를 또 합니다. 196원에. 인수권을 196원. 아까 그 278원이었는데 건호수도 278원에 샀는데 얘가 196원에 사요. 아,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끌고 모으네요. 아. 그리고 나서 사고 난 다음에 더 떨어져. 행사가 이게 3,892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빅심. 그러니까 샀을 때 떨어지면은 사실은 무조건 돈 버는 거야 이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우는 게 아니야. 그러네요. 내가 언제 들어갈까? 아우, 더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네요. 내가 주식이 불어나는 게 보이는 거야. 떨어지는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3,892원 김건희가 들어오면서 조정했던 그 금액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승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까 이영진 이승근 이영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태규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태규는 지금 그 블랙펄이라는 곳에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돌아온 사람. 돌아온 그 민이사라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 이름들은 이 코스톤 아시아라는 곳 그에서 이거 나중에 저 신주 인수권을 전부 다 그 행사를 해서 돈을 받는데 이 사람들의 거기서 돈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돈을 자기들끼리 사고 팔거든요 이게. 다 한 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에서 몰랐는지 이 조사가 지금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네. 특검을 안 하고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네. 특검을 해야 되네요. 자 KBS가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그 프레임을 옮겨버린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사건 번호 133호 입수해 보니 이 사건 번호 133호가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바로 최은순이가 돈을 다운시킬 때 그때 금감원이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네, 써주고 그, 있는 거야. KBS가 이렇게 써주는데 내가 강분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그 내용이 이거예요. 조사 대상 기간이 2009년 1월 1일에서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거쳐서 조사를 하잖아요. 이 뒷부분에 바로 리픽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앞부분은 1단계 튀기는 그 상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아, 주가 조작을 조사하려고 조사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불공정 혐의에 조사한 결과 결국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 위반 혐의만 통보를 한 거야. 그런 이제 거래소에서는 일단 조사권을 자기들이 행사하기 힘드니까 금감원으로 보낸 거죠. 예. 그래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2국 조사 4팀이 그 신성마 사건 요거를 가지고 저렇게 뭐 남발인까지 해가면서 사건 번호 제133호라고 했잖아요. 예. 자, 그 뒤를 보면은 금감원에서 조사 착수하는 경위가 나오는데 건호수가 차명으로 보유하는 주식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권호수와 땡땡땡 사이에서 두 차례 작은 거래가 있었는데 이 땡땡땡이 누구 돈일까? 누구 그 인수권
돈을 7억 5천에 사는데 그 돈 중에 후배라고 표현해 놓고 앞에는 김건희 김땡땡 네. 두 후배로부터 돈을 받아가 샀다고 하면은 건호수가 샀다고 하면 그는 차명 주식으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건호수 게 아니다. 그런데 건호수가 차명 주식으로 해서 거래를 해가지고 특히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그분 그 사람들 돈으로 샀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잖아요. 이건 주가 조작이야 그냥. 이게 어떻게 소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입니까? 그럼 내가 내 돈으로 그냥 정상적인 계좌 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늘려서 사더라도 그걸 신고하지 않으면 걸려요. 그걸 대주주는 다 신고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산업은행이 샀던 거를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자기가 사면서 심지어 남 돈 빌려서 샀어.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 되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나눠. KBS는 두 개를 나눠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샀다 그래서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건 그냥 보고 의무 위반이다. 보고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지가 결론을 내립니다. 자. 기사에서. 와, 이 내용은 김건희 주가 조작에 사실 숨겨진 하나의 이 그 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들을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BW 15억 원을 7.5억 원에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렸어. 그러니까 내 돈이래. 그러면서 워런트 행사를 후배들이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워런트 행사를 사서 다 했잖아요. 다 했죠. 김건희가 나중에 더 싼 돈으로 사서 했잖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미 김건희가 샀던 지점까지 그때까지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결론을 갖다 내고 건호수 문답서로 처리를 했다는 거. 133호의 내용을. 자, 그래서 요 잘 보시면 빌렸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빌려서 샀으니까 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샀다는 이야기야. 차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질문하신 내용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입니다만 돈 거래에 있어서 5억, 10억은 전화 통화라도 가능합니다. 빌려서 샀으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넘어가면, 아, 그래요? 아, 이거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야, 이게. 야, 이게 대장동에서도 이거 빌린 걸로 처리하자고 하잖아요, 걸리면은. 그거야, 바로. 야, 진짜. 야.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수사 완전히 다시 해야 된다. 완전히 아니, 뇌물을 받았어. 걸렸어. 돌려주고 아 빌렸던 거예요. 한번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참나. 근데 이 내용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이 전체 1단계부터 1단계는 또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면소 판결을 해 버렸어요. 그렇죠. 2, 3, 4, 5단계 중에 그룹 쭉 보면 2단계에만 쫙 올라갔거든. 2단계에도 김건희가 그 사과 주가 조작을 통해서 돈 벌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일부 있죠. 일부 있죠. 그리고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쭉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네요. 네. 신주인수권이라는 새로운 신종수법을 그러네요. 이용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 외에는 이런 걸 하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거를 리픽싱이라고 지금 그 드라마 법전에서 보면은 리픽싱이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낮아질 때 전환 가격을 함께 낮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수법으로 돈을 버는 거를 법전에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금감원이 그걸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저 완전히 이해된 게 제가 정리할게요. 아마 같이 보시는 분들 저랑 같이 이제 학습을 하셨을 거니까 몇 퍼센트를 먹었냐가 아니고 얼마를 먹었냐를 봤어야 돼요. 금액. 이 부분에서는. 네. 금액을 봤어요. 보세요. 만약에 5%를 먹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 5%를 먹어요. 그러면요 우린요 끌어쓸 수 있는 돈을 지구 끝까지라도 해서 끌어올 거예요. 당연하지. 4%에 빌려와도 돼요. 1%만 먹어도 돼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돈을 거기다 다 넣어야 돼요. 지금 양을 막 돈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은 거네. 솔직히 채권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채권 투자하는 사람은 1, 2억 갖고 투자하지 않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10억, 20억, 100억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 기껏해봤자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옛날에는 뭐 2점 몇 퍼센트 요것밖에 이율이 안 나와. 근데 워낙 많은 돈을 갖고 뻥 넣어가지고 2점 몇 퍼센트를 갖다 가져오니까 절대 금액은 굉장히 높은 거야. 그러니까요. 야, 그래프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와, 그래프의 예. 이면을 설명해 준 게 맞네요. 예. 와, 이 그래프에서 4단계 보면 이 조금 솟은 부분이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왜냐? 주식량이 어마어마해. 예, 그렇죠.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107억에 해당돼요. 107. 와. 뭐라고요? 잠깐, 이 금액은 처음 들었어, 나. 같이 방송을 하고도 이 금액은 처음 얘기해서. 107억. 107억이래! 이제 여태껏 10억 이런 단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얼마를 먹었는지를 봤어야 되는 거였어요. 야, 관점 완전 전환됐어요. 예. 야. 근데 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네, 안 했네, 그게 뭐 주가 조작이 아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일반적인 주식 장난을 좀 쳤구나 이 정도로 아는데 이런 수법이 딱 개입되는 순간 그러네. 이거는 완전히 범죄 행위인 거예요. 사실. 산업은행이 돕고 그렇죠. 검사가 뒷배를 봐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문가만 있으면 250억짜리 대리점 그 주식으로도 네. 107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소름 돋아. 이거 추리해서 마지막 퍼즐 다 맞는 것처럼 그림이 완성됐어요. 와. 야. 결국은 주식 투자 사기를 하는 게 돈을 먹으려는 거잖아요. 얼마를 벌었는지를 봤어야 됐어. 이 퍼센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야. 여러분,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슈퍼챗을 좀 싸도 되고. 여러분 맞습니다. 어휴, 제가 본업을 하겠습니다. 슈퍼챗 좀 싸주십시오, 여러분. 엄청나네요. 그리고 슈퍼챗도 중요한데 슈퍼챗을 쏘시고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영상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퍼날 이쪽 퍼날. 저쪽에 그리고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이쪽부터 이 시간부터 이거 보시라고. 그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아는구의 아는구 TV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시간에 그렇죠. 일타 강사는 시리즈로 계속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좀 상세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1편 했거든요. 앞부분만 했어요. 우리가 뒷부분까지 다 했지만 지금 너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면 1편서부터 지금 3편까지 진행될 건데 보십시오. 몰아보기로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장동 얘기를 결국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이걸 안 하면은 저희가 방송을 만들지 못하니까요.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강한 남자의 넘치는 활력 닥터마블 블랙마카 파워 드시죠. 오, 앞에 하나씩 있어요. 아, 진짜 일 너무 잘했어 오늘. 너무 쉽고 재밌게 잘했어. 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우리 구 소장이 이 리액션이 너무 좋아. 아유, 저 소름 돋았어요 듣는데 계속 이거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리시니까는요. 이야, 이 블랙마카 파워의 색깔 보세요. 이 새까만 게 뭐냐? 흑마늘 때문에. 흑마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까만 색깔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페루의 산삼이라고 하는 블랙마카가 49.99%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단은 야관문이 들어가서 밤의 문을 확 열어주고 그리고 알기닌이 들어갔어요. 장어 한 마리에 들어가는 알기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흑마늘까지 들어가서 지구력을 높이는데 최고의 그런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마카 파워는 남녀가 같이 드셔도 좋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소팔메토 같은 경우는 남자밖에 못 먹는 거잖아. 이거는 남녀가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서로가 얼마나 지치지 않게 됐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근육 형성과 근력 체력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 헬스 한번 하면서 하실 이거 필수입니다. 몰라보게 늘어날 겁니다. 그 부작용 있는 그런 단백질 보조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천연 제품으로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블랙마카 상품 구성입니다. 76,500원에 3 플러스 1 끝내주지 않습니까? 차도, 거기에 차도. 플러스 차 세트 이게 3만원 상당의 차 세트까지 같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6,500원짜리 상품인 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3만원까지 합해서 17만 2,400원짜리가 76,500원이 되는 거예요. 야. 저는 절반 이하 열심히 가면.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차 세트까지 함께 전용 링크창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899-4249 1899-4249 블랙마카
전용 링크, 김선수 TV 전용 링크에 오시고요. 전화로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아인굿이라면 두 말을 하죠. 그렇죠. 아인굿. 아, 숙취야. 숙취 진짜. 아니, 어제 술을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 어제 또 어제 김 부장이랑 뭐 해가지고 너무 달려가지고. 아우. 숙취에서 음료, 아인굿. 피코시아닌의 강력한 수용성 항산화제로 면역 체계를 강화. 미나리의 페리시키닌 성분함으로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 60년 전통 믿을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아임굿과 함께라면 매번 부담으로 느꼈던 회식 술자리도 즐겁게, 거래처 영업을 위해 혹사당한 간에게도 건강하게. 365일 음주 전후 숙취해소 음료 아임굿. 술 마신 기억만 남겨드립니다. 아임굿입니다. 근데 벌써 다 드셨어, 두 분. 아니, 방송을, 저, 광고하는 그 타이밍을 갖다 못 참고 이걸 갖다 네. 다 드셔버린. 그만큼 이 세계 특허, 온 가족 활력 과체 음료 아인굿이 너무 좋은 겁니다. 아인굿은 정말 좋습니다. 이거, 3월 달에 우리가 14차 그 예약 판매 했잖아요. 네. 14차 예약 판매를 갖다가 평소보다 거의 두 배 물량으로 했는데, 3월 15일에 시작했는데 20일날 끝났어. 역시. 3월 24일까지 가지도 않았어. 역시. 그래서 지금 이 사장님께서 뭐 하시고 있냐. 네. 배송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순차 배송 28일서부터 했는데 끝났어요. 네. 열심히 지금 추출하고 계세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간에 좋은 네 가지 상품이 같이 어우러지게 과체 음료를 만든 건데 이 스피룰리나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음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지거든요. 스피룰리나로 이 과체 음료를 만들 수 있는 게 특허 기술인데 그 기술로 추출을 하려면 추출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한꺼번에 추출하지 못해요. 이번에 열심히 우리 추출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이제 또 한 번 15차가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해 두세요. 피로 뭐 음주 이런 데 좋다고만 하는데 사실은 네.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 수험생들 네. 그런 친구들 좀 약간 그 집중 머리를 많이 쓰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 아예 옛날에 왜 학생들 뭐 그 체력을 올리는 그런 안 좋은 화학 약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력도 그치. 올리면서 집중력도 개선해 줘요. 지금 예약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차는 다 완판됐지만 지금 열심히 추출해가지고 지금 또다시 그 또 예약 판매 그 기간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아인굿 전화 010-9129-0880 010-9129-0880으로 전화주시면 4월 달 내에 이제 언제 사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후기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 다 먹어봤지만 확실히 피로감이 줄어드는 느낌 받은 거 처음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한번 먹어보자 싶어 주문했는데 먹은 다음날부터 평소 느꼈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더 많이 주문하지 못한 아쉬움에 추가 주문할 수 있는 날만 기다립니다. 저도요. 그렇죠. 저 햇미아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신랑이 술을 좋아해서 매일 먹다시피 하는데 전데요. 40이 넘으니 혈압도 높다 하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아 아임굿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구입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씩 며칠 먹더니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라더고요. 이라더라고요. 장어즙이다 영양제다 저도 귀찮다고 안 먹고 버리던 사람인데 아임굿은 정수기에 올려두고 아침마다 챙겨 먹습니다. 눈웃음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맛있으니까. 맞아요. 그 연호맘이라는 분 그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제품이 술 먹을 때 효과 만점이에요. 술 마시기 전 한 개. 마신 후 한 개 먹으면 다음날 술 하나도 안 마신 것처럼 신기해요.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놀러 가는데 몇 개 가져가서 나누어 주려고요. 평상시에 딸아이 피곤할 때 한 개 마시고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피곤할 때마다 마시고 있어요. 제품 너무 좋아요. 예. 안 돼요. 그 나눠주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도 빠져들어가지고 다 구매해서 저희가 구매를 못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술 마시기 전에 하나 마시고 술 마신 후에 하나 마시잖아요. 네. 술이 안 취해요. 진짜 전 모든 후기 중에 제 후기가 최고인 것 같은데 네.
장인어른이 저한테 가져오라고 한다니까요. 사위한테! 자, 사위한테요. I'm good! 여러분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워낙 많이 가서 이 대장동 X파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돼서 일단 뉴스타파를 보시고요. 그리고 대장동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생경제가 대장동 일타강사로 유명해졌는데 그 명성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재판이 시작되면서 변호사님들이 완전 대장동의 선수가 됐어. 날 조상우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날라다녀요. 날라다니는데 어쨌든 대장동 X파일 박영수랑 그렇게 형제가 된 거야. 아, 이 목소리가 아니다. 박영수랑 그렇게 형제가 된 거야. 예, 김만배의 육성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거 직접 뉴스타파에서 들어보시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조금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 성수대로가 거의 그 비상 사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우리 PD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지금 일을 못하는 그런 병원에 있는 바람에 그래서 비상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2주 동안은 우리 소장님 덕분에 쉬어가지고 그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이 민생경제를 일요일날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좀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면 더더욱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물론요. 물론입니다.